이쪽으로 오시죠. 여기서 앞에서. 아저요? 네, 얼굴 안 나와요. 네, 여기 잘랐어요. 앵글을. 네. 딱 여기 목 잘렸고요. 가슴 잘렸고요. 지금 이제 두 팀이 레벨이 다르니까 이쪽은 어질리티 배우는 목적이 이제 학생들 가르치려고 그러고 이쪽은 이제 기초는 다 끝났고 중급 과정으로 올라가면서 섞어서 가르칠 건데 다시 시작해도 돼요. 초부터 어차피 얘네들 즐기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기초부터 퍼피 트레이닝이 다 끝난 다음 상태에서 지금 들어가는 걸 기초로 하는 거예요. 퍼피 트레이닝은 다 잘 아니까. 그래서 원점프, 투점프, 기본 핸들링부터 차근차근히 하나씩 기초로 들어갈게요. 여기서는 그냥 막 통과해가지고 막 했었는데 학생들 가르칠 때는 세계적으로 가르치더라고요. 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초를 다져놓지 않으면 나중에 올라가다 걸려요. 왜 걸리냐면은 기초에서 제대로 된 것들을 가르치지 않고 어떤 습관이 들어버리잖아, 핸들링 습관이. 그게 나중에는 중급, 고급에 올라가서 발목을 잡아버려요. 얘들도 잘못된 핸들링 습관이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안 돼요. 교정하기가 되게 힘들어지고. 그래서 기초 때 배우면은 중급, 고급까지 그냥 가니까 초급, 중급, 고급이라는 게 나누는 게 사실 의미가 없어요. 뒤에서는. 어차피 얘들은 배운 대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초급 때 할 수 있는 게 뭐 그런 핸들링은 없어요. 다 똑같아요. 핸들링은 초중고급. 그래서 초급 때 가르칠 때 다 모든 것을 바라보고 가르쳐야 돼요. 안 그러면은 예를 들면 훈련소처럼 무조건 이걸 넘는 것부터 가르치잖아요, 애들을. 그러면은 중고고급으로 가면 사실 일부러 트랩 장애물이라고 그래야지 넘게 만들어 슬쩍키려고 그러거든요. 거기서 다 탈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핸들링, 나랑 이제 핸들링 동작들을 얘들이 기초 때부터, 장애물이 아니에요. 핸들링에 의해서 장애물을 넘는 경기가 아니라 핸들링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들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훈련이고 나중에 하다가 이제 진척이 없으니까 지루해서 포기해요.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봐서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해도 해도 안 되니까 자꾸 거기서 실수하고. 반복하고 막 훈련을 하고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그러면 없어지면 어질리티가 지루해져. 어질리티는 그래서 기초부터 다 가르치 기초부터 다 다듬는데 여러분들은 이게 중급인지 고급인지 몰라요. 하지만 인스트럭터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초부터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야 너 나와. 누구부터 시작해볼래? 기초. 자, 기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네고시에이션을 제일 처음 가리키는 거예요. 네고시에이션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장애물과 규칙에 의해서 장애물을 네고시에이션 뜻은 합의하다, 뭐 협의하다 이런 뜻인데 그걸 수행해내는 동작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봅시다. 예, 스스로 넘었죠. 퍼프 트레이닝이 돼 있어가지고 저는 아무런 핸들링 큐도 주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게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넘는 거.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이게 동기부여가 된 거고요. 허들에 대한 동기부여가 일어난 거. 그 다음에 내가 여기다 내 핸들링 몸집을 정하는 거예요. 걔가 먼저 장애물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핸들링을 내가 정하는 건 이런 거예요. 여기서 몸을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손으로 보상하지 않는 거예요. 손으로 보상하게 되면은 걔가 계속 핸들러에 손을 쳐다보면서 사람의 붙게 돼요. 멀리 던져주는 이유는 걔가 독립적으로 핸들러로부터 멀어지면서 달려가도록 하는 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보상이 아니에요. 어질리티에서 이건 보상이 아니에요. 얘가 가는 방향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트턴을 가리키고 싶다. 타이크턴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면은 돌려서 이렇게 해서 짧게 도는 걸 가리켜주는 거예요. 이쪽으로 던졌잖아요. 보상이에요. 보상이면 저쪽으로 던져도 아무데나 던져도 되잖아요. 다시.
자, 원격을 가르쳐 볼게요. 원격이라는 것은 얘 이렇게 내 개가 먼저 나가는 거예요. 몸만 틀어도. 내가 저기까지 안 가도 돼요. 예, 네, 이런 것들이 기초예요. 자, 여기 좀 더 뒤에서 한번 해봅시다. 발로 치지 마, 봐. 안 치지다. 이런 거예요. 왼쪽 안 가죠? 예, 네, 조금 기다려요. 여기서 갔다가 예스. 자연스럽게 샌드가 되죠. 그러면은 조금 더 이제 이게 잘 되면은 팔자 핸들링을 해볼게요. 그래야지. 이게 또 안 되죠. 이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가까이 붙어서 이걸 연습시키는 거죠. 해서 이쪽으로 던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제 이걸 심화시키는 거죠. 더 뒤로 가서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걸 완전 이해했다 싶으면 가까운 데서 더 뒤로 가, 한 발짝 뒤로 갈게요. 네, 안 되죠. 왼쪽이 발로 하는데도 컴. 이쪽에서 가는 거를 가르쳐 줘야 돼요. 컴. 어디? 컴. 다시. 예스. 어디? 어. 어. 아, 안 되죠. 다시. 더 가까이에서 합시다. 어디? 어. 뒤로 가, 한 발짝 뒤로 가서 할게요. 예스. 이런 식으로 점점 거리를 넓혀가는, 이게 디스턴스잖아요. 우리 디스턴스 핸들링이라는 게 막 고급 과정에서만 멀리 개띄어놓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기초부터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이런 습관들을 만들어줘야 돼요.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꼭. 꼭. 아, 앞다리 다시. 다시. 갔다가 바로 휙 돌리면 안 돼요. 네, 더 가까이서 연습해야 돼요. 얘가 익숙치 않은 거. 레디? 고! 다시. 네. 예스, 컴. 네. 이렇게 이제 기초부터, 이거, 이 정도만 되면은, 이제, 원 점프는 거의 끝나는 거예요. 레디? 고! 고! 네, 집중력. 다 됐어요. 또 예스. 선수 교체. 이 정도만 해도 돼요. 한 마리당, 한 아이당. 선수 교체. 또 이거를 할 때 보면은 어질리티 할 때 처음에 가르칠 때 중요한 거는 이게 개의 문제인지 나의 문제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스트럭터가 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서 아 이건 개의 문제야. 아까 내가 이렇게 왼쪽으로 치는데 오른쪽은 잘 가는데 왼쪽은 안 간단 말이죠. 이건 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개의 교육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갔는데 내가 타이밍 못 맞춰서 움찔움찔하면서 막 그런 핸들링 문제예요. 그 두 가지들을 인스톨은 이건 개의 문제인지 핸들링 문제인지 봐가지고 개를 교육시킬 건지 그다음 타이밍을 아니면 핸들링을 조정해 줄 건지를 빠르게 판단을 해줘야 돼요. 진단을 해가지고. 다시? 예. 네. 아무 큐도 안 줘도 얘가 스스로 넘게 하는 거죠. 자발적으로. 허들은 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얘가 스스로 넘고 나는 가다가 기다리기만 하면 되고 허들을 넘을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넘을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그냥 같이 가가지고. 내가 넘게 하지 않아요. 또 가요. 그냥 넘어요. 그냥 가요. 그냥 넘어요. 그냥 넘어요. 내가 뭐 손으로 뭐 넘으라고 지시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쵸? 지 스스로 하는 게 어질리티예요. 훈련이 아니에요. 그래서 즐거워야 돼요. 내가 신나서 즐거워.
던지는 거는 보상이 아니에요. 넘은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니에요. 방향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자, 가자, 튀어. 이렇게 방향을 알려주기 위해서 올려주,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 관념을 이제 다 지우세요. 훈련에 있는 무슨 보상 이런 개념도. 방향 때문에 던져주는 겁니다. 그 머릿속에 꼭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샌드를 또 연습해 봅시다. 여기서. 준비하지? 옳지. 또. 예. 컴. 오. 준비하지? 또. 예스. 아이고, 못 봤어. 잘 왔어. 와지? 와지? 고. 예, 이제는 여기까지 두 개를 같이 한, 응용하는 거. 예, 와지? 고. 아, 아, 다시. 고. 예, 예. 또. 이런 식으로 내 핸들링에 따라가지고 달려가고, 예. 돌아오고 하는 것들을 이런 걸 가리키는 게 좋죠예요. 거리도 점점 넓혀나가면서 이제 여기서 저기 보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계속하면서 얘의 한계를 깨주는 거예요. 그런다면 여기서 샌드가 돼요. 샌드가 됐어요. 더 뒤로 가세요. 여기서 샌드가 될까? 그렇죠? 더 뒤로 가세요. 레디? 됐죠? 그러면 여기가 나가 여기까지 달릴 필요 없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핸들링 할 때 이런 식으로 핸들링이 되는 거죠. 1번, 2번, 3번이에요. 이런 식의 핸들링이 되는 거죠. 많이 안 뛰어도 되고. 이걸 기초에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되게 잘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연습해 봅시다. 이제 저기 10호 하나 가지고서 기다리는 거예요. 없는 것부터 스스로 자발적 네고시에이션부터 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넘었죠? 예, 얘네들 퍼프 트레이닝이 돼 있어가지고. 예. 그 다음에 거기다가 핸들링을 애드 하세요. 같이 움직이, 그렇죠. 컴, 예. 네. 그 다음에 크로스 컴. 돌리기. 앞으로 던져주세요, 예. 네. 반대로 또. 예. 이제 팔자 핸들링. 가운데서. 계속 하세요. 팔자를 한 번 돌려보세요. 되는지. 걸렸어요. 지금 부족한, 이거 개가 부족한 거예요. 핸들링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들. 그래서 더 이것들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 번 해가지고 개가 완전 이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핸들링 문제 아닙니다. 이 개의 문제예요. 네, 한 번 더 해보세요. 네. 2회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한 번. 아이고. 네. 다시. 한 번. 두 번 하세요. 두 번째. 한 번 더. 핸들링이 너무 빨랐어요, 이때는. 왜 그러냐면은, 개의 머리가 요 가상의 선을 넘어온 다음에 돌려야 되는데, 그 전에 몸을 돌렸어요. 이거 핸들링 문제예요. 여기 한 번 더, 그렇죠. 예. 됐어요. 여기 반바퀴만 더. 이렇게 한 번, 여러 가지 연습해가지고 얘가 자연스럽게 지금 너무, 한 번 한 다음에 머뭇머뭇하잖아요. 이거 없어져야 돼요. 자연스럽게 내가 하는 데까지 계속 돌아야 돼요. 첫 번째 임무는 그거고, 두 번째는 이제 점점 거리를 넓혀가는 거예요. 허드라고 해서.
지금처럼 주위가 산만해지잖아요. 주 두리번거리고 그때는 불러줘야 돼요. 콜을 해가지고 나한테 확 끌어당겨야 돼요. 혹시 예, 불렀어야 돼요. 늦었어요. 지금 이제 개를 유심히 봐야 돼요. 머리 헤드의 방향을 유심히 봐야 됩니다. 너무 빨랐어요. 핸들링이 너무 빨랐어요. 자, 여기서 핸들링의 이제 문제점을 봅시다. 살짝 살피고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좀 더 정확하게가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은 자꾸 스텝을 몸이 완전히 돌아가야 돼요. 등을 져야 돼요. 등을 져서 얘가 헤드가 가상의 요 수평라인을 포스트의 수평라인을 넘어올 때 바로 쭉 빼는 거예요. 이쪽을 향해서. 그리고 걔가 들어오면은 이쪽 발을 이쪽으로 쭉 빼야 돼요. 걔가 여기까지 오잖아요. 땡겨요. 그 다음에 이쪽 발로 이쪽 포스트를 쭉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텝이 작으면 안 돼요. 스텝이 명확하게 몸을 이렇게 틀어주는 거예요. 틀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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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움직여야지 걔가 동작이 크면 클수록 걔가 이해하기가 쉬워요. 나중에 걔가 익숙해지면 핸들링 동작이 작아져도 얘는 알아요. 근데 초창기에는 몸을 크게 스텝을 크게 움직여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까지 스텝 확 돌리는 게 아니라 걔랑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 때까지. 아까 크로스턴 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등을 돌려가지고 여기서 다 던져줬죠. 걔가 이렇게 돌아왔잖아요. 그걸 응용하는 거예요. 던졌어요. 걔가 여기 있어요. 그럼 같이 이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발이. 그럼 이쪽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때 발을 또 빼서 이쪽으로 방향을 하면 이렇게 틀게 되는 거죠. 그때 이쪽 발이 또 나가고 여기서 나는 이쪽을 쳐다봐요. 이쪽이 아니라 이쪽을 쳐다보고 걔가 여기 오면은 몸을 내가 돌려서 이쪽을 쳐다봐요. 전에 빼고 선수 교체. 놔두세요. 괜찮아요. 몸 움직이지 마시고요. 예,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으면 반복할 필요 없고 이제는 이걸 높이는 거. 발을 높여가지고 얘가 바의 높이를 인식하고 네고시에이션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예. 힘을 조절하게 될 거예요. 높이에 따라서 힘을 조절하게 만들어줘요. 그 티치가 저 정도 높이도 뛰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보통은 자기 어깨 높이 정도, 등까지의 높이가 적절한 이 정도면은 조금, 예, 거의 등과 비슷하잖아요. 등하고 지금. 하나 정도 낮춰야지 딱 등 정도 되겠네요. 네. 원래 이 정도가 정규 코스에서 얘네들이 넘어야 될 높이라고 보시면, 최대 높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높은 거는 얘네들 상관 안 해요. 대신 높이를 얘네들이 가늠을 하고서 스스로 힘 조절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근육도 키워지고 이렇게 되면 다리 근육도 더 키워져요. 16인치 한번 올려봅시다. 예. 네. 예, 잠깐 쉬었다 왔어요. 이렇게 근육들도 이제 발전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높이에다가 이제는 거리를 내줘야 돼요. 거리를 내줘야 될 때는 두 개를 쓰는 거죠. 같은 16인치를 처음에 올려가지고 어디서 테이크오프를 할지 얘가 스스로 결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뛸지 여기서 뛸지 이거 패턴을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낮추기도 해요. 낮춰서 높이 뛰었다가 이제 낮으니까 스텝을 조정하게 만들고 더 높게 해가지고 더 또 스텝을 조정하게 만들고 이것들이 기본적인 기초과정에서 가르치는 예, 그리드 점프라는 개념이에요. 허들의 높이, 거리에 따라서 내가 얼마만큼 힘을 줘서 어디서 뛰어야 될지를 규칙 지는 거예요. 그냥 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16인치를 또 근육을 키워줍시다. 점핑 근육을 키워봅시다. 네. 예. 말 달리기 안 해도 이러면은 근육이 막 붙어요. 애들이. 쉬었답시다. 예.